대한민국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 새 집으로의 첫 걸음을 뗐다. 경사로에서 대구르로 한 바퀴 여유롭게 미끄러지는 내 모습 어때요? 푸바오가 전하는 첫 메시지이다. 비 오는 날 창문 너머 세상을 몰래 엿보는 푸바오. 이곳의 비는 한국과 다를까?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본다. 죽순을 먹으며 활짝 웃는 모습. 마치 핸드폰으로 할부지와 통화하는 듯 장난감을 귀에 대고 있는 푸바오까지 각 장면마다 푸바오의 사랑스러움이 묻어난다. 선수핀 기지에서는 한국에서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기지식의 사육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. 과연 푸바오는 얼마나 빨리 새 환경에 적응할까? 2016년생 아직은 어리지만 나의 새로운 모험을 지켜봐주세요. 할부지, 나 여기 잘 있어요.